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맞아, 84점에. 예.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R200이 뭐죠? 아. 택소노미가 현재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요. EU 택소노미에서 지금 원자력 관련된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EU 뭐라는 건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니까 우리 2030 청년을 위해서 분필자에게 청약 가점 5점 부여한다고 네. 공약하신 걸로 압니다. 네. 맞습니까? 네. 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맞아, 84점에.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네. 20살이 되자 말자 이 청약 저축을 하면 네. 그때야 가능한 그 정도 점수인데요. 네.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아, 예. 62.6점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분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네. 그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이렇게 당선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청약 가점 5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R200. R200이 뭐죠? 아,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아, 재생에너지 100%.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아, 않다고 봅니다. 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네. 이미 R200을 채택해서 네.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네. 즉 탄소에 의존해서 생산하면 유럽이나 미국 수출할 때 국경 조정 부담금을 부과받는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석탄인 경우지 꼭 재생에너지만이 아니고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다른 전기 에너지들인데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지. 그게 어떻게 자, 그러면요. 재생에너지만 갖고 알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EU 택소노미가 현재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요. 네. EU 택소노미에서 지금 원자력 관련된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전 전문가에 가깝게 원전 주장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지금 유럽을 봐도 지금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결국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또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네. 아니고 네. EU 택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라는 건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EU 택소노미는 녹색 분류 체계를 말하는데 네.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고요. 네. 이걸 녹색 에너지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인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주요 의제여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녹색 에너지로 분류가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